휴지로서 활동한 지 언 7년이 넘은 이 상황.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갖고 있다는 그 구독자 애칭. 네, 이 시점까지도 저는 없었습니다. 애칭을 한번 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, 아 이게 또 유튜버다 보니까 이왕 정하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뭔가 명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. 아 근데 이거 또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. 또 오늘 휴지의 구독자 애칭을 드디어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. 휴지와 우리 구독자 팬분들을 위한 팬 공간에서 말이죠. 바로 디어스라는 곳이에요.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디어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요 어플이 나옵니다. 디어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짜잔,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고요.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딱 올라와 있는데, 이게 제가 살찌고 나서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 살찌기 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. 네.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디어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. 저 휴지의 스페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아 여기에 이렇게 게시판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. 먼저 휴지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남겨놨습니다. 그날 쇼케이스 가가지고 받았던 출입증이랑 휴지의 그 뭐 포토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?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고요. 퀄리티가 상당해. 이거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아. 자 여기 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바로바로 소통하러 제가 출동 갑니다. 거기 이제 휴지팬 일상, 여러분들의 일상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만들어 놨고요. 저 휴지팬톡, 여기는 그냥 자유 게시판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아무 말 대잔치, 하고 싶은 말 등등, 예,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.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업로드 일정 같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남겨둘 수도 있고, 생방 일정이라든지.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 애칭 토론장이라는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,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여기다 제가 글 하나를 남겨둘 거예요. 거기 이제 글에다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고요. 따로 생각나시는 뭐 애칭 같은 것도 있으시다면 글로 또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을 해놓은 후보군이 있는데요. 첫 번째 구독자 애칭 후보는 바로 티슈입니다. 제가 초창기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, 또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셨었던 애칭 비슷한 후보? 이게 또 휴지가 영어로는 티슈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. 휴지와 티슈 뭔가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어감이 괜찮아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두 번째 후보군은 바로 두루미입니다. 뜬금없이 뭔 두루미냐?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휴지 하면은 또 두루마리 휴지가 바로바로 또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휴지와 두루미 뭔가 바로 연계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, 두루마리는 뭔가 좀 애칭치고는 길기도 하고, 두루미라고 지었더니 동물이 연상되기도 하고, 딱 들어봤을 때 뭔가 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. 요 두 가지 후보군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글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애칭을 정해볼까 해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. 아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. 예를 들면은 애칭으로 그거 어때요? 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. 어? 뭔데요? 알려주세요. 똥유지요. 휴지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 똥유지. 아니 제가 앞으로 우리 팬분들을 부를 애칭인데 똥인지들 안녕 이러면 좀 많이 그렇잖아. 여러분들도 그 어디 창피해가지고 쓰겠습니까? 저의 디어스 스페이스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. 들어가셔서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고 구독자 애칭 재는 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. 그렇다면 우리 팬분들 저 휴지와 함께 디어스에서 재미나게 놀아보자고요. 어서 빨리 와.